선우용녀 왕노님께서는 또 우리 어머님이랑 이제 예, 또 친분이 있잖아요. 예. 아니 지금 예. 나는 떨려 죽겠어. 어, 왜 어머니? 쟤는 말을 가려오지 않아. 내 얘기 이제 막 나올 거야. 야, 너 오늘 쓰고 살아. 언니 쓰고 살아.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러고 야단하고. 아 그래도 어머니 살아. 조금 들어봐야죠. 들어봐야죠. 예예. 예. 솔직히 언니하고 나가는 60년 됐어요. 와. 그러니까 정말 친언니 같지. 그래서 친언니가 그 단점이 나쁜 거 있으면 왜 형제지간에 그럼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사실은 뭐 친해. 예우고 친해질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얘가 미국에서 네네. 교포로 초청을 받았는데 네네. 지가 혼자 가기가 못하니까 나를 하나 달고 가려고 저 전원지씨 하나 달고 가겠습니다. 전원지들 그래서 미국을 제 따라 가서 그때는 아무도 안 갈 때야. 그래서 두 달 동안을 같이 어이구. 방을 쓰고 거기서 교포들하고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근데 얘는 네. 여자는 이쁘면서 매력은 없어. 남편한테 지원하는데 연자빠 잘 있지? 그래 잘 먹고 있어? 나는 떠나 있으니까 나 좀 이 사람이 보고 싶어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여보 여보 그랬어. 그때 국제전화 이거 많이 나올 때인데 진짜 그랬어. 나는 그냥 전화 여보 애들 괜찮죠? 어 알았어요 그럼 끊어요 이런 그거 딱 끊었어. 여보 어 사랑해 사랑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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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뽀뽀 여보 여보 와 입에 부항까지 뜬다고? 아니 그래가지고 계속 와. 얘기를 하는 거야. 와와와 여보 그 옆에 누가 있어? 왜냐면 그때 가정부도 있었잖아요. 가정부이 가까이 있으면 또 안 돼 언니가. 그 아줌마는 어떻게 가까이 있어? 멀리 있지? 그럼 어머 당수 소리 들어봐봐. 그 아줌마 혼났다. 어,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끊으려나 그랬나 봐. 아, 아니 아니야 여보. 아니야 여보. 그리고 끊고 나서는 막 울면서 가겠대. 연극하러 왔거든, 그 베비장전을. 예, 예. 그럼 연극을 해야 되잖아. 지금 연습 중이고. 예. 이제 연극을 하라야 되는데. 간대.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간대. 어머. 그래서 언니. 지금 그게 말이 돼. 지금 연극을 해야 되는데. 어, 약속인데. 어, 그 정도로 이 언니는 이렇게 남편을 밝혔어. 무지운지 밝혔어. 너무 사랑하시는 걸 너무 사랑한다고. 언제부터는 너희들 얘기해. 그래요, 예. 저희가 우리 어머님이 너무 당황해 하시니까, 오, 예. 얼마나 좀 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왕노님께서는 또 뭐 경신이 누나랑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럼요. 벌써 우리가 10년 됐지? 10년 더 됐지. 더 됐다. 그렇죠. 예. 10년 거의 2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네. 네. 이제 방금 얘기하셨지만 두 분의 이제 활약이 대단했던 그 예능이 있었잖아요. 때토크의 그 시조새. 시조새. 세 바퀴. 아하. 예. 다들 기억하시죠? 아, 그럼요. 예. 세 바퀴는 그냥 일한다라는 것보다도 그냥 놀러 가는 입장에서 그냥 참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한 8년 했죠, 저희가? 워낙 세 바퀴 다. 세 바퀴에 그 다양한 코너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지. 그리고 출연자도 진짜 많은 예능이었는데 진짜 어렵거나 힘든 점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는 좀 천방지축이야 그때는. 근데 그럴 때 내가 말할 때마다 우리 경실이, 미선이, 지선이 이런 애들이 뒤를 착착 받쳐줘요. 말하는 거로. 내가 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얘네들이 탁탁탁 받쳐주니까 내가 또 신이 나가지고 더 말하게 됐더라고. 근데 선생님이 굉장히 해맑게 하시니까 선생님이 무슨 계산이 돼가지고 나 그거 막 이렇게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좀 더 고급스럽게 보여야겠다 뭐 예쁘게 보여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하는데 조금 이렇게 불편하고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런 게 없이 맞아. 정말 이렇게 편하게 하시니까 그냥 저희도 편하게 받을 수밖에 없죠. 맞아. 그래서 그런 게 다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